자, 이제 오늘 그 5화를 하는 거니까 이 이제 5화는 이제 지금 이제 주역의 의미를 풀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명략의 의미를 이제 풀어드릴게요. 같은 원래 같은 의미이지만 이제 주역에서 나오는 것은 좀 약간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명략에서 이걸 쓰니까. 자, 보자고요. 여기가 자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오예요. 여기가 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유죠? 자, 그럼 이제 이거는 개념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잘 봐야 되는 게 이 자와 오가 그러니까 보통 자오충 그러죠? 자오충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역에서 얘기하는 그 음양 표시가 어차피 우리 그 명령을 똑같이 쓰는 거니까 자, 자 같은 경우 볼까요? 자를 먼저 보자고요. 자,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 이제 여기서 음으로 다 갔다가 양이 이제 시작되는 그러니까 자연이 시작되는 게 자연이 인간이 시작이 아니라 자연이 시작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이 시작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는 이제 음이 시작이고 여기 양이 시작인데 자 양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역은 이렇게 이거 표시하는 걸 알겠죠? 음이 다섯 개가 있고 오음에 양이 이제 시작되는 그러니까 이게 딱 계절이 바뀌는 쪽으로 가는 거고 이제 쭉 여기서는 음이 시작돼 이렇게 올라가다 여기서 이제 양이 딱 시작되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그 한자 용어로는 어떻게 쓰냐면 예, 이 음하고 양의 관계를 다섯 개 오음에서 양이 시작돼 일양 시작된다 그래. 양이 시작되고 이제 음이 여섯 개 있는 데서 다섯 개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뭐 부와 포 음을 좀 뭐 짊어지고 양을 안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런 건 이제 한자로 한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자 여기서 양이 시작된다는 거 자.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그 여기는 오는 음이 시작돼요. 양이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가 됐죠? 근데 여기서부터 둘, 셋, 넷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양이. 하나, 둘, 셋, 넷. 그 다섯, 그리고 여기서 사화가 되면 양이 여섯 개가 되죠. 여기가 사화예요. 사 다음이 오가 왔으니까, 그죠? 여기가 양이 여섯 개고, 그러니까 여기 해수가 음이 여섯 개가 되죠. 해자가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양이 시작되는 변곡점이라고 얘기한다네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원래는 이렇게 나눠요 요건 음이죠 그러니까 땅이 돼요 땅지 요 그래서 지라고 얘기한 지또 곤 건곤이라고 그래 건곤 건은 하늘이고 양을 세 개를 얘기하고, 고는 음을 세 개를 얘기해요. 그래서 고는 지라가 땅이야. 땅 지자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밑에서 요건 또 이제 양이 저기에는 예, 팔계에서 오는 음의 요소가 또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진이라 그래, 진. 뢰, 진. 진, 그, 뢰 자는, 우레 뢰 자 내가 해준 적이 있어요. 요거 갈 때. 그래서, 요게, 뭐가 돼? 지가 돼, 땅. 지, 뢰가 돼요. 요거, 그 다음 이거는 위에.
땅 속에 진동을 얘기하는 거야, 바닥. 그러니까 이거하고 개념을 주려고 일부러 하는 거야, 달라. 이건 땅 속에,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쫙 친다고 보면, 이제 땅 속에 울림이야, 울림. 땅 속에 울림. 그게 소위 말하면 양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진 나기 전에 그 상태에 뭘. 그래서, 아, 땅 속에서 어떤 움직임을 얘기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봄의 시작. 여기 해수부터 이제 봄의 시작 이렇게 보면, 요 양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이 오화는 이거를 뒤집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상하 이렇게 거울에 밀어라 그러는데 밀어 이렇게 한 바퀴 돌려 거울 돌 돌렸다고 보면 이게 거꾸로 돌아가는 거야, 거꾸로. 그래서 요거는 이 주역에서는 종이라 그래, 종. 이렇게 한 바퀴 밑으로 상하로 돌리는 건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요거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음이 시작되니까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돼 있어. 여섯 개가. 자, 음이 시작됐죠. 그 양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양이 시작된 거고, 여기는 음이 시작된 건데, 요거를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돌려 한 바퀴. 그럼 이렇게 되죠. 거울 생각하면 이렇게, 거울 반대편을 생각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 충이라고 얘기하지만, 잘 보면 이게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돌아서 한 바퀴 돌았어요. 이거는 양의 시작이고 이거는 음의 시작이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요. 이거를 머릿속에 놓고, 여기가 요게 위가 이거 세 개가 있죠. 이건 천이에요. 천, 하늘을 얘기합니다. 하늘을. 이거는 주역에서는 이거는 저걸 얘기해요. 밑에 바람, 풍자를 씁니다. 풍. 풍을 쓰는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할 때 잘 해석해 줘야 되는 게, 이, 한자, 거기, 팔계에서는 풍이면서, 진이 있고, 밑에 손이 있어. 진손인데, 진손이 있네. 손이 풍이에요. 바람풍자를 쓰는데, 자, 그럼 이걸 해석하는 거야, 이제. 이게 위에가 천이에요. 밑에가 풍이야. 이렇게 천풍, 그리고 천풍구라고 돼 있어, 구. 구는 뭐 어떤 글자에서 이런 글자였어요? 이렇게. 만날 구자, 만날 구자. 만나다. 요게 계집여자를 빼면 후자야, 후자. 제후후 또는 뒤후자. 이제 나중에 이걸 해석을 다 해주게 되는데, 글자 해석할 때. 이게 사람, 주검시에는 사람을 얘기하고 밑에 구멍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뒤에 그 엉덩이 뒷부분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왕이 있고 제후가 있다, 또는 제후의 표시를 얘기하죠. 근데 여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음이 시작된다는 개념이에요. 만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나게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각본을 짜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만나다 이렇게 돼. 우연히 만나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 천, 하늘 밑에 바람을 얘기해요. 이거는 다르죠. 땅 밑에 우레. 그죠? 다르죠? 전혀 달라요. 땅 밑에서 움직이는 거고, 이건 하늘 밑에 바람이 있어요. 이제 우리, 우리 사는데 지구를 잘 생각하자. 이거 공부할 때는 우리가 그 명리학 공부할 때도 그런 생각으로 가져야 돼요. 간단하게 뭐 나무, 물 이렇게 보지 말고, 전혀 자연으로 보는데, 하늘 밑에 바람이 있다. 연상이 되죠? 바람은 이 지구 전체를 불어다닙니다. 바람은. 그죠? 그래서 이것이 오가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간 사람들 역마살이 있어요.
바람 때문에 그래, 바람.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 오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특히 일주와 월주의 오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영마살이 껴있습니다, 꼭. 이게 물론 말띠라는, 오화니까 말띠죠, 그죠? 띠로 얘기하면 말의 의미가 있죠? 그건 따로 하는 거고. 근데 그 주역에서 보는 이 오화의 의미는 하늘 밑에 바람을 전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이 다섯 개가 위에 있어요. 그죠? 여기에는 음이 다섯 개가 있고, 양이 다섯 개 있는데, 거기에 음이 이제 딱 짊어지고 있어, 위에. 양이 다섯 개라는 얘기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 여성이 나타났어. 음이 나타났다. 여성으로 내가 비교해 줄게, 나. 원래 이제 음의 의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여성을 비교해주면, 위에 양을 다섯 개를 쥐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대단한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화를 갖고 계신 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봐요. 장난스러운 여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거는 생각을 해봐요. 위에 그 다섯 명을 감당을 하려 그러면 이게 나쁜 쪽으로 강해하면은 이상한 쪽으로 가면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상상하는 거라고요. 음이 양을 다섯 개를 지을 수 있을 정도는 어떤 음이냐 이거지. 그 음이 시작된다는 음이에요. 이 음이는 뭐냐면 양이 여기서 시작돼서 여기서 쭉 와서 여기 양이 훌을 찼어요. 그러고 나서 음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여기까지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의 경험을. 세상 태어나서, 물론 인에서 인간은 태어나서 시작을 하지만 자연의 시작이 여기 자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양이. 여기서 끝나는 과정을 겪어요. 그러니까 이 십이운성에서 말하는 생육대로 왕 이렇게 과정을 오는데 인간을 보면 여기서부터 오기 시작해서 여기 오에서 왕이 와요. 생왕명을 할 때 왕이 오는데 자연으로 보면 여기서 오니까 왕이 여긴 아니죠. 여기 자연에서 보면 왕이 아니지만 자 여기서 이 시작한다는 의미가 이 세상을 이 정도 겪어서 이 나이가 이게 이제 50대 60대 들어가는 나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것은 음이 시작된다는 얘기는 이동안 겪은 것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반출합니다. 아, 내가 살아온 것을 쳐다볼 수 있어요. 젊은 시절, 어린 시절부터 쫙 쳐다보고 여기서 정점이 올랐을 때 그렇죠? 꼭대기는 원래 불안한 거예요. 산은 양이 여섯 개 다 찼잖아요. 훌로 차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음을 만난다. 음이 돌아온다는 얘기는 경험을 하고 여기 왔기 때문에 여기에 오화를 지니신 분들은 예, 내가 그랬잖아 고집이 무지하게 셀 거라고 누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될 정도의 이 다섯 남자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여자니까 대단한 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화의 그 양에 꼭 꽉 찬 양에서 다음 단계에 왔을 때 이제 세상을 쳐다보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잘 읽은 사람은 이 명략에서 주는 뜻을 알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화에서 오화를 갖고, 저 같은 경우도 오화를 갖고 있는데, 이 나중에 세상을 볼 때 많은 경험을 했어요. 물론 어느 사람이나 다 경험을 하지만 여기서 보는 이 자연의 경험 또는 인간 세상사의 경험. 이건 자연과 인간 세상사 똑같이 보는. 자연도 마찬가지죠. 풀이나 나무도 똑같고, 동물도 똑같아요. 태어나서 죽지 않으려고 서로 살죠. 생존 경쟁을 벌이잖아. 똑같이, 인간하고 똑같이. 생물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르렀을 때, 정점에 이르러서 바로 밑에 내려왔다는 얘기는 알고 넘어가. 알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꼭대기 올라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12운성에서 얘기하는 왕으로 오는데, 생왕묘의 왕으로 오는데요.
자, 이게 이제 주역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성이 만나다. 여성이.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자는 복이라 그래. 다시 복자를 쓰는데, 이 자는 이걸 써요. 다시 복자를 써, 다시 복자. 이건 변곡점을 얘기해요. 사실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야. 이거 이제 여기서 다 올라가서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음의 마지막을 거쳐서 인간의 나이를 얘기하면 뭐 120세 근처, 100세부터 올라가는 나이인데 거의 도인의 나이겠죠. 이 12개가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천천히 풀어제끼는 거예요. 이걸 하나씩 하나씩. 물론 우리가 그 사주에 4개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있지만 그 4개가 갖고 있는 뜻을 이걸 알고 그리고 천간을 쳐다볼 수 있으면 자기 거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일단 그 가기 전에 이거를 이해해주고 가야 된대. 글자를 잘 이해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 걸 풀어내. 그래서 이제 오화의 의미를 지금 이 자가 이렇게 뒤집은 걸 이해하겠죠? 거꾸로 돌았어요. 이게 좌우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있고 옆으로 가는 거는 착이라 그래 착. 이게 내려오는 거는 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주역할 때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있다고만 보고 단지 이게 위아래로 바뀌었을 때또 이게 합쳐졌을 때 음양이 합쳐졌을 때 그래서 이거는 되게 복잡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산수예요. 수학이 아니야 이거는. 나중에 알고 나면 산수예요. 모를 때는 수학이야. 오히려 거꾸로 돼 있어. 음양은 안 상태에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자가 오가 여기 나왔죠. 자, 이제 명리학의 용어로 들어가요. 명리학의 용어로. 일반적으로 오화 그러면 딱 들어오는 게 뭐예요? 오화. 띠죠, 띠. 그죠? 되게 12지지 하면 띠부터 하잖아요. 자, 그럼 말부터 갑니다. 말부터. 일반적으로 우리가 찾으면 이게 이제 절구통부터 해서 여러분이 찢는 거 있죠? 네? 찢는 걸 내가 뭐라 그랬죠? 절굳공이라 그래. 절굳공이. 자, 이 절굳공의 의미도 요번에 좀 깊게 얘기해 줄게요. 절굳공이가 뭘 얘기하는지. 자, 오화죠. 말이에요. 이것도 뭐 획수가 여러 가지 쓰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네. 말의 특성을 잘 봐야 돼, 말의 특성. 여기, 아까 바람, 하늘 밑에 바람이 역마라는 의미도 있지만, 말의 의미도 역마예요. 역마가 들어가면, 역마 자체가 말이니까. 그죠? 역마살이 꼈다, 뭐, 여기, 뭐야, 옛날 같으면. 말 되는 데가 여기죠? 지금도 기차 여기다, 이 여기 말 되는 거예요. 지금 기차가 말이지.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보면, 첫째, 잘 달린다. 잘 달린다. 그래서 이제 그 천간에 어떤 말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천간에 뭐부터, 갑부터 시작하면, 갑오가 되죠. 갑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예, 그럼 청색말이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봐봐요. 어떤 말이냐? 갑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짝수로 가는 거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양으로 가는 양. 병호가 되죠? 그럼 병호는 뭐예요? 병은 뭐예요? 빨간 말, 적토마나 적토마. 이런, 그런 건 이제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대충 알지. 지금 올해가 갑진년 그럼 뭐였었어요? 청룡이었죠, 청룡. 갑이 그렇게 가는 거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 동서남북에 따라 어떤 색깔, 자기 색깔 알면 자기가 알면 돼. 그죠? 무슨 색깔인지 알겠죠? 그럼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래서 이 말의 특성이 있어요. 근데 말은
잠을 어떻게 자요? 서서 잡니다. 겁도 되게 많아요, 말이. 말은 진짜 겁이 많아요. 근데 서서 자요. 그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특성을 그냥 말만 보지 말고, 아, 말의 특성.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역마관계. 하여튼 이올 디는 사람은 쉽게 우리 슬랭으로 표현하면 집구석에 있지 못해요. 나가야 돼. 병나야 집에 있으면 이건 안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말의 특성 때문에. 말을 집에 묶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들판을 달리고 막 별로 무대를 다 달려야 되는 말이 집에 딱 묶어놓으면 그 말은 죽어요. 서 있어야 되는 말을 그냥 거기서 그냥 어떻게 되나. 운동도 안 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말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자, 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자, 시간으로 몇입니까? 짝수로 내가 보라 그랬죠? 네, 오케이. 12시니까 11시 30분 되겠죠. 1시 반. 됐죠? 시간도. 방향은 어디예요? 남쪽이죠? 정남이에요, 이건 정남. 이거는 발을 정자 씁니다. 정남이요. 이 정남의 개념을 나중에 남자, 이거 동서남북의 글자도 나중에 다 해석을 해드리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 지금 쓸 때는 외워서 쓰지만 이것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남자도. 그래야 왜 남자인지 알아요? 합성자가. 정남이야, 이거는. 여긴 뭐야 돼? 위에는 자는 정북이 됩니다. 그러니까 딱 자수트로 12시, 여기도 24시 이렇게 봐줘야 돼요, 시간을. 일단은 정오는. 그래서 정자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여기 상오, 하오 이러잖아요. 우리가 상오 몇 시, 하오 몇 시, 상오 몇 시, 하오 몇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정오를 중심으로 상하를 나눠준 거야. 자, 그 다음에 월로 갑시다, 월로. 몇 월이죠, 이게? 6월이죠. 6월 그러자. 이건 6월이라고 우리 읽을 때는 그냥 6월, 6월 그러면 끊어치게 돼. 6월, 6월 그러면 여는 법칙으로 하면 6월 그래야 돼요. 유걸이에요. 6월, 6월 그렇게 보내요. 편한데. 자, 그럼 이제 음력으로 5월이죠. 이때가 어떤 시기냐?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절기로 보내요, 절기. 자, 이게 여기가 뭐였었죠? 동지, 여기가 하지죠, 하지. 그럼 하지 전에가 뭐죠? 망정이죠. 망종, 하지. 네? 그쵸? 망종, 내가 한자, 한 시간에 해결하는데 다시 해줄게요. 망종. 이 망자도 잘 써야 돼요. 위에가 풀초자예요. 이거는 풀초자는 여러분들이 잘 써줘야 돼요. 이건 이렇게. 이게 쓸때 연습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물론 이렇게, 이거 쓰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약자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쓸때 쓰지만 반드시 나중에 이거를 알고 쓰는 거하고 모르고 쓰는 거에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이게 풀초자인데 이 풀초자도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요걸 이렇게 바꿔서 획줄이면서 약자를 쓴 거예요. 획수가 6획이에요, 6획. 그러니까 요건 4획이 아니라 6획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줄여서 쓰면 3획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갈겨 쓸땐 갈겨 써 괜찮아요, 아니까. 근데 이걸 딱 썼다. 그럼 풀초자다. 육획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 항상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 그래야 모든 걸 한자가 이제 나중에 내가 성명하고 할때다 해주는데. 그리고 이 밑에 망자가 있어요. 이 망자는 여기 이렇게. 그리고 소문은 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니은은, 한자에서 니은은, 우리말로 한글을 니은은 수문은 자입니다.
100%. 99.9도 아니고 100%예요. 숨다. 숨은 자 획수가 많아요. 그걸 니은으로 표시합니다. 흙 지르면서. 그리고 위에 있는 요 머리, 이 두 자. 이거는 사람인 자, 아, 들리 자, 들리 자. 들리 자, 이렇게 씁니다. 요거를 이렇게 바꿔 쓴 거, 이렇게 올려서 쓴 거, 이렇게. 한자 그래서 어렵다는 건 알고 나면 쉬워요. 그래서 사람이 들리 자에게는 숨어 들어가다. 그래서 망하다, 숨다, 도망가다, 죽다, 이렇게 돼 있어요. 뜻이. 이거 망자가 뜻이 되게 많아요. 근데 유추해서 가면 다 하나. 사람이 숨어 들었어? 들어갔어? 입자가 들어가니? 그래서 숨다, 도망치다, 죽다. 이렇게 돼. 뜻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풀이, 어떻게 돼? 풀이 뭐, 죽어요? 그런 게 까끌하게, 까끌하게. 이렇게 쌀이나 뭐 이렇게 보리든 이렇게 싹이 안에 있고 밖에 싸고 있는 거 있죠? 털 같은 거 있죠? 그걸 까끌하기라고 합니다. 까끌하기에 종자라요. 망종 이렇게 써요. 이제 원래 이게 무거울 중자 이렇게 쓰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24절기 할 때 각 절기에 그 한자를 전부 다 해줘요. 그럼 여러분들 다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미리 이 오화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오화 때문에. 그래서 이 망종의 의미가 오화가 이 음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망종과 하지가 들어가 있죠. 맞나요? 이때 뭐를 하냐면 이제 모내기를 하죠. 근데 재밌는 게 이때가 모내기 하기 전에 뭐를 하냐면 볼이나 이런 것을 다 수확을 다 해요. 이때까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보리 먹는 거예요. 우리 농사지기 전에. 이제 이 시기는 양의 시기가 끝나고 음으로 들어간다. 여기 이제 수확하고 가는데 이제 이게 여기 수확하는데 벼는 어떻게 벼는 시작을 해요. 모내기를 해야 되는 거야. 심어야 돼. 잘 보시라는 거야. 그래서 양이 끝났는데 음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이 가장 이 오화 때가 제일 더울 때요. 무지하게 더울 때입니다. 근데 화의 의미를 잘 봐야 되는 게 그게 이 주역에서 표시할 때 화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양, 음, 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화자는 우리가 이렇게 쓰죠. 근데 이 가운데가 뭐가 들어? 음이 들어가 있어요. 음이. 양이 위아래 있고 음이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눕히면 돼요. 눕히면 표시가 되는데 이 불이라는 거 불의 의미가 뭐냐면 불은 이렇게 올라가죠. 그 안에 수가 있어야 돼요. 꼭 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불은 마찬가지로 물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양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물 숫자죠.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은 가운데가 양이 있어야 돼요. 화가 있어요. 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아까 좌오의 의미를 넣는 거예요.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다는 거야. 자,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음이 그 소위 말해 물이 없는 불은 제대로 된 불이 아니에요. 금방 꺼집니다. 마찬가지로 불이 없는 물은 양이 없는 물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좌우는 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건 합성은 되는 거예요. 다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좌우충을 나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그 명략에서도 이 부정이 있으면 긍정이 있다고 항상 좋은 거 나쁜 거를 이게 음양 때문에 그래요. 근데 특히 오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에 음이 딱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 그런 의미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딱볼때 양만 있으면 편해. 쳐다봐도 알겠어, 저 사람 대충. 근데 그 속은 모르는 거야. 이거는 모르는 거야. 들어가 있는 거는.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우호와는 내가 말한 대로, 계절의 의미도 있지만, 계절에서 먹는 거, 우리 인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음식주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식이에요. 아, 길거리 자도 잘수 있어요. 근데 먹는 것만큼은 안 먹으면 가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자아와 오를 다 갖고 있어요. 자오를 연지하고 얼지에 자오를 갖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공부하면 그 뜻을 알게 되니까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쳐다보게 되고 그렇게 돼요. 지금 이제 대충 그 시기에 변화되는 건 아시겠죠? 아, 오화가 이런 건가? 그냥 말만 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뭔가 시작되는. 그 전까지 겪었던 것을 이렇게 반추해 볼수 있다.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오화야. 말달리든 그냥 달리면 돼. 절대 그게 아니다. 훈련된 말과 그냥 자란 말은 달라요. 야생마. 아주 훈련된 말이라는 건 뭐야? 많은 걸 이제 겪은 말이에요. 그 말이 세상을 쳐다보는 건 다르겠죠. 경주마도 보면 훈련된 경주마가 어떻게 되냐. 명말에 더 훈련시키니까.